저는 종북 세력, 방탄 세력, 부패 세력이 난립하는 현실에서 헌법상의 정당의 가치를 지키는 유일 정당은 국민의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큰 사명감을 느끼고 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일희일비할 것도 아니고 민주당과의 1대1 대결인 듯이 착각해서 여론조사의 결과를 오독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이 야합에 능하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그들은 야합을 통해서 의회 지형을 왜곡하고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야합을 하고 있습니다. 종북 위헌 정당인 통진당 잔재 세력까지 빨아들여서 야합을 하고 있고, 그것은 앞으로의 야합을 예측하게 합니다. 국민들께서 이번 총선에서 결론을 지은 그 결과마저도 가뿐히 무시하고 또 야합을 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의회 독재를 이어가려 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헌법상의 가치를 지키는 유일한 정당으로서 그런 결과까지도 예측하고 막아내기 위해 더큰 사명감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무거운 사명감을 느끼는 공동체로서 우리의 후보들에 대해서 더욱 응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평가하는 존재가 아니라 평가받는 존재입니다. 신념을 함께하고 함께 노력하는 다른 후보들에 대해서도 더욱 응원의 말씀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의회 독재에 맞서 싸우고 그들이 야합을 통해서 왜곡할 것까지 예측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결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추위 속에서 수많은 인파 안에서 우리의 신념과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후보자님들에게 존경과 응원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